아이고 아범아, 이 애미는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거냐? 아 러브니, 그 사람 집 나갔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아 뭐야? 아니 그럼 네가 가서 잡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군소래 애기야. 아니 자기 스스로 집 나간 사람을 어떻게 잡아오냐고요? 너 진짜 며느리를 어떻게 잡아오는지 모르는 게야. 어떻게 잡아요 러브니? 진짜 모르네 이렇게요? 예? 진짜 몰라? 진짜 모르겠는데요? 그 며느리를 어떻게 잡아오면 내 안에서 그럼 파기라고 혼자 파기라. 머리 좀 정리하고 올게요. 그럼 오늘 드라마는 컨텐츠가 뭐냐면 바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래끼를 잡아가지고 먹어보자. 롯나게 껴버리네. 자 여러분, 오늘은 전어를 잡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 전어를 그냥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터파이님도 낚시를 하시나요? 낚시 같은 거 안 해요 리발. 낚시다랑 롯나 안 맞아. 자 오늘은 바로 초망을 던져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망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신 분들 계실텐데 바닷가에 보시면은 가죽자가 쫙 빼입으시고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초망 한쪽 어깨에 걸친 다음에 푹 뿌려가지고 물고기를 롯나게 걷는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눈보다 빠르게 납득한 다르게 리발. 아 참고로 여러분, 초망은 민물에서는 불법인데 바다에서는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초망을 던지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우리 방이가 힘을 내가지고 며느리가 돌아와야 할 텐데 리발. 여러분 오늘 투망을 던져버리 포인트로 왔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특별 게스트분 또 안 오셨다. 항상 제가 먼저 와서 기다려요. 기다리는 게 좋아. 오면 다시 촬영할게요. 라상라상. 여러분 오늘 특별 게스트 바로 라라란. 안녕하세요 부릅니다. 자 정부르님입니다. 야 정부르님이라 지금 벌써 세 번째죠. 존나 많이 봤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로 투망으로 전화를 잡아볼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투망을 할 줄 모릅니다. 자 그래서 브리님한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난 배우러 왔는데. 라떼였습니다. 물 상태를 한번 볼게요. 아 여기 깊다. 아 브리 라떼였습니다. 아 이거 찢어졌어요. 에? 아니 물 많이 들어온데? 여기 지금 빵꾸가 나가지고 다 젖었다. 와 와 이 물개 보이세요? 와 안 보이. 내리발. 근데 다 젖었어 진짜. 뭐 잡으셨어요? 와주세요. 자 여러분 이 초망하는 거는 사실 네이버에 쳐서 보고 배웠는데 네이버로 배운 초망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손에 이거를 넣고 담아요. 그냥 고수처럼. 근데 약간 고수 느낌 나나요 브리님? 어 알겠습니다. 여기를 잡고 어깨 이렇게 두르면 됩니다. 와 여기 현지인 느낌 좀 있어 보여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들고 가가지고 빵꾸 났다는데 왜 이렇게 잘 들어가지? 거짓말 같은데? 버려! 다시 해볼게요. 설마 잡았겠어. 에이. 에이, 역시 리발. 제가 정면으로 가 있을게요. 아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야 하지마! 하나 둘 셋 컷! 못 본 거 컷! 아 혼토방님 믿고 왔는데 저거만 지금 엄청 오래하고 있어요 저거. 뭐야 빵님 오늘 투방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거 버리세요. 어 저기 뭐 있다 생선이 있는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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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거 숭어다 숭어! 아 그래도 뭐라도 잡았다. 다쳤어요 이거. 아 다쳤네. 자 여러분 이렇게 바로 놔줄게요. 아 이거 던지면 안 되겠다. 아프니까 천천히 가. 자 여러분 약간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던져볼게요. 오 뭔지 모르게 기대가 돼요. 아무것도 없어 티발 라차. 오 다시 던져볼게요. 뭐야 이거 전화 아니야 이거? 저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빵님 빨리 저기 아니에요 저거 모양. 오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게 전어인지 모릅니다 지금. 전어 아니어도 됩니다. 투망으로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이름 전어로 바꾸면 되잖아요. 잡았을 수도 있어요. 뭐 잡았어요? 아 리발 보거레끼. 그 아까 제가 잡은 거 먹을 거 그랬나요? 뭐야 기레끼야. 뭔가 느낌이 좋다. 제발 나도 한 점 먹고 가게. 뭐야 이거 보거레끼. 여러분 지금 몸에 물 다 들어오고 어깨는 다 젖고 지금 개 란신창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딱 한 번만 더 던져보고 내일 다시 도전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 헌터 팡은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다. 그때 갑자기 투망의 신이 나타나셨습니다. 갑자기 레슨을 받고 계십니다. 자 알려주신 대로 한번 해볼게요. 오 우와! 배워야 돼요 사람은.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거 뭐야? 보거레끼. 그렇게 투망의 신은 보고만 남기고 가셨어요. 안 될 사람은 배워도 안 됩니다 리발. 좀 더 연습해서 내일 다시 와가지고 전화레끼들 전부 다 라삭라삭 뒤졌어 개레끼들.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헌터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리발레끼랍니다. 내일 다시 도전할게요. 될 때까지 라삭라삭. 브루님이랑 투망을 실패하고 다시 지금 투망을 던지러 갔는데 지금 바닷가 상황을 한번 보세요. 개똥물입니다. 원래 물고기를 보고 투망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 물고기 없이 그냥 투망만 하면 던져볼게요. 오늘도 아마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던져볼게요. 렛츠고. 와 갈조류가 지금 너무 많아서. 자 과연 우와 좋됐다.
여러분 이거는 뭐 와 갈조류밖에 없는데? 자 여러분 지금 다시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투망 치신 분이 계셨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좀 잡으셨어요? 학꽁치가 들어와요. 잡으셨어요? 이야 방금 여기서 학꽁치를 잡았답니다. 저 학꽁치 한번 잡아볼게요. 리발 제발. 느낌 좋다. 뭐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네 리발. 이거 안 가져가세요? 잘 먹겠습니다. 학꽁치 킵 버려. 야 이거 진짜 쉽지 않다. 와 미쳐버리겠네. 자, 여러분 잡을 때까지 던질 겁니다. 잡을 때까지. 자 여러분 지금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던져볼게요. 여기 아니면은 몰라 리발. 어? 뭐 잡으셨다 저쪽. 자, 여러분 저쪽 반대편에서 지금 하고 계신 분은 전어 잡은 것 같아요. 저도 잡을게요 무조건. 에헤이 조졌네 이거. 자 여러분 드디어 뭐 하나 잡았습니다. 리발 사카쪽에 그것도 뒤진 거. 바로 수 그늘 디지털 엑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개나빠 개나빠. 가자 집에. 안되겠다 나 투망 안 맞나 봐 리발. 자, 여러분 또 보고 두 마리 나왔습니다. 버려버려 버려버려. 나올 때까지 합니다. 이 투망 부서지고 다 찢어지고 갈기갈기 롯데 버릴 때까지 리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망둑 한 마리 잡혔습니다. 망둑 망둑 새끼 소만이 꺼져. 계속 던져볼게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드디어 전어 잡았습니다. 전어 이 포인트 찾아가지고 대전어라고 전어 크기가 굉장히 커요. 지금 손바닥만 합니다. 지금 거의 한 50번 던졌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드디어 아유 이 녀석들아 진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와 몇 마리야. 한노 도식이 석사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갈뜨기. 와 드디어 진짜 전어 크기 진짜 크죠. 와 아 리발리기 아까 던졌던 곳에 딱 한 번만 더 던져볼게요. 거기가 포인트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잡는 장면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진짜 잡았고 주변 사람들도 오 고기다 고기다 소리 지르는 거 들으셨나요? 오디오 찍혔나요? 카메라맨님 찍혔으면 위아래로 안 찍혔으면 좌우로 대각선 리발.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저렇게들 들고 가서 일단 손질해볼게요. 뒤지러 가자 리발 내끼들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롯나게 투망을 던지고 던지고 던져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되는 스태미나 최고 전 어레끼들 바로 잡아왔습니다. 짜라라. 자 여러분 지금 8마리인데 지금 한 마리 방금 움직인 레기 빼고 전부 다 뒤져버렸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롯나 안 죽은 척하는 학꽁씨 보이시죠? 롯나 살아있는 것처럼 혼자 자태로 쫙 서있는데 리발 이래끼도 뒤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래끼들을 어떻게 먹느냐? 4마리는 튀겨서 먹고 4마리는 회로 쳐서 새꼬시로다가 롯나게 맛있게 추배를 팔 겁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 학꽁치는 전어랑 같이 튀겨버릴게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손질해볼게요. 자 뒤지러 가자. 아씨 학꽁치 먼저 손질을 해볼건데 얼굴 라삭 사무라이 라삭 라삭 고르동 라삭 리발 라삭 안잘리네 라삭. 보통 생선들은 여기 배만 갈라주면 됩니다. 오야 되게 부드러워요. 스무스 안에 내장이 이렇게 있을겁니다. 내장 어떻게 제거 파이어 버려. 자 여러분 이 학꽁치는요 옆에 비늘이 없기 때문에 이 비늘을 제거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비늘이 아예 안 묻어나오죠. 굉장히 편리하고 친절한 냇기. 자 그리고 지느러미에 굉장히 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꼬리 일단 라삭 사무라이. 그리고 이 지느러미 같은 거는 가위로 제거하는 게 좋아요. 라삭 고르도 라삭 롱치.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했으면 학꽁치 같은 경우는 바삭하게 튀겨버리면 뼈채로 그냥 다 씹어먹을 수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 뼈 라인을 타고 요런 살코기만 나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하냐 저 멀리 꺼져.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학꽁치 살코기 두 개에 뼈대 나옵니다. 근데 이 뼈대도요 튀겨보려고요. 이거 바싹 튀기면 롯나 맛있게 로독로독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전어를 바로 손질해볼게요. 자 전어 손질을 어떻게 하냐 떨어뜨리자마자 바로 해가지고 라삭 고르도 안 잘렸네 라삭 내기야. 여기 배 부분 있죠 쫙 갈라주면 돼요. 자 그리고 배때기 열고 워터 야 조사 자, 여러분 얘네도 지느러미에서 비린내가 롯나게 납니다. 자 그래서 라삭 사무라이 지느러미도 라삭으로동. 자 그럼 여러분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렇죠 돌아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스태미나 롯나 지기는 전어 새꼬시 리발 버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기는 나머지 7마리 전부 다 손질해 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리친 노가다. 아 진짜 여러분 얘 비늘을 벗겨줘야 돼요. 얘는 롯나게 비린내끼들이라 비늘 조져. 자 그럼 여러분 새꼬시로 먹을 때 비릿한 맛이 싫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쫙 벗겨집니다. 보세요 벗겨져 그냥 썰어서 먹으면 롯나 추배를 개맛이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손질 다 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학총치래 리발 롯나 절어버리네. 학꽁치 튀길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비늘 남겨둔 거 있죠 5마리. 원래 4마리 하려고 그랬는데 5마리 튀기고 비늘 벗긴 요 3마리는 썰어가지고 전어 회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회로 많이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새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그리고 요즘 막 그런 기사들이 오더라고요. 비브리오 폐혈증 걸린 기사들. 이 비브리오 폐혈증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회는 조금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랩킨 회로 할 거는 여기다 랩킨에다 완전 저 멀리 꺼져. 자 그리고 샵 랩킨에 적셔놓은 다음에 버려. 자 회는 수분이 있으면 맛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랩킨에 좀 적셔두고 조금 더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저 멀리 꺼져. 오 위로 올라가 리발 머리로 닫아버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튀길 랩기들은 지금 팀에
지금 튀기면 기름이 롬나 튈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소금을 로저 버린 다음에 바로 지금 잠깐만 설탕 같은데요 리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기 롬나게 아름다운 식물 옆 건조대에 3시간 정도만 말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시간 후에 튀기고 회로 썰어버려서 라사와사 먹어보겠습니다. 이따가 충성 추베르 다 말려졌니? 이건 뭐야 리벌? 넌 일로 와야 될게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어를 바로 튀겨 이거 그 상만이 장난감인데 지금 상만이가 저를 롯같이 쳐다보고 있거든요. 재밌게 놀아. 자, 여러분 여기 볼에다가 전어 버려. 팥꽁치 발사.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튀김가루 조져 롬나게 많이 조사 버렸다. 버무려. 그럼 버무릴 때 요게 꼭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달달. 자 이렇게 다 반죽으로 조져버렸으면 팅 부탁하티 헬브가 열렸을 와그리 당초 셀프 디슬리발 파이어 기습으로 자 이렇게 기름이 달궈지면 제 소지게 터져버려서 브루님 카메라만 시키고 혼자 투망 롯나게 던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잡는 장면을 제대로 못 찍으면 주작 아니에요. 전 어렵게 바로 립장 잘 가요. 얻어버리 그냥 학꽁치 바로 립장 잘 가보지 잘 가 상식이 잘 가 상만아 아 상만 내 카카오 목걸이로 놀고 있다 내 건데 아주 바싹하게 익힐 겁니다. 왜냐면 가시까지 모조리 다 씹어먹을 수 있도록 금가시 빼고 다 씹어먹을 죄송해요. 다다다 턴 오프 일로 와 이 상만아. 너 말고 생선인데? 자 그리고 도마 열어 바싹 말랐구나 내 애기들아 머리로 닫아버려 흠 날려라 전어 애기들. 자 보시면 수분이 싹 빠졌어요. 근데 이거 가시 뭐야 리발. 자 여러분 원래 전어회는 약간 가시가 씹히는 새꼬시 느낌으로다가 먹는 거 알고 계시죠? 롯나비리다? 오늘 이걸 써야겠구만. 만카이 전어회 쓰는 거 뭐 별거 없습니다. 어슷썰기 이렇게 기반을 다져놓고 라삭고르동 라삭사무라이 네, 여러분 그 다 썬 거예요. 네, 저도 알아요. 개 만신창이인 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어 튀김과 전어 새꼬시가 완성 됐습니다. 비주얼 보면은 진짜 개로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와 씨 진짜 이거는 와 진짜 타기 바로 직전이었네. 개다행이다. 자, 여러분 그럼 지금 바로 추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참 그리고 여러분 헌터 프랑 영상 앉아서 안 먹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런 생각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헌터 프랑 저렇게 저거 요새 앉아서 먹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잡으러 서서 먹을게요. 이게 바로 전어입니다. 전어. 자 사실 요 튀김 같은 경우는요 간장 같은 거 좀 찍어 먹으면 좋은데 제가 좀 전에 뭐 했어요? 염질했어요. 자 그래서 그냥 바로 추베를 해볼게요. 자 가자 추베를. 와 롯나 맛있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가지가 엄청 많아. 방금 뭐가 튀어나간 거야 리발? 전어 랭기가 가지가 엄청 많은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가지까지 먹을 수 있게끔 바싹 튀겨 먹는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진짜 가지의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살처럼 씹어버려 추베르. 와 소리 들으시죠? 소리 롯 같죠? 항상 브리님이라는 컨텐츠는 전부 다 좀 맛있는 컨텐츠였어요. 그때 생이새우도 맛있고 지금 이것도 맛있고 상어 먹었을 때도 롯나 맛없었구나. 자 마지막 한 마리 먹어볼게요. 추베르. 자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락꽁치 먹어볼게요. 팥꽁치 같은 경우는 근처 투망하시던 분이 한 마리 잡으셔서 제가 저 가져도 돼요 롯나 비굴하게. 네, 한 마리인데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요렇게 받아온 거라서 이게 맛이 어떨지가 몰라요. 자 일단 정말 그 투망하신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핫꽁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첫 경험이에요. 핫다 추베르.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야 전어보다 맛있는데요? 근데 이게 무슨 굉장히 큰 각오를 하고 먹었는데 아 이거는 뼈도 아예 없고 특별히 내가 발랐으니까 없지 애기야. 근데 기본 맛 자체가 시중에 파는 생선튀김 살 있죠? 그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와 너무 맛있는데? 뭐 튀어나왔어 이거? 이거 뭐야? 가시네 리발. 자 그럼 이렇게 핫꽁치랑 전어 다 먹어봤는데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핫꽁치의 뼈대입니다. 핫꽁치의 뼈대를 아주 바삭하게 튀기면 그냥 씹어먹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바삭하게 튀겨봤는데 바로 먹어볼게요. 추베르. 못 먹? 여러분 이게 한편에서 가시가 이렇게 막 튀기면 괜찮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소용이 아니라고 왜 내도 안 할까요?
옛날에 배도라시 먹고 목에 갈증 걸려서 병원 바로 갔거든요. 바로 예약할 뻔했다. 여러분 항공식 드실 때는요 양 옆에 그냥 포로 뜨시고요 요 가운데 있는 거 있죠 그냥 저 멀리 꺼져해주세요. 다음은 대망의 전어 레꼬시.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자신 없습니다. 이 장가시 때문에 자신 없냐? 아니죠. 수온이 올라가서 그거 있잖아요 비브리오. 그만해 이래기야. 어쨌든 조금 무섭긴 한데 그래도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건 새꼬시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가시 덩어리인데요 가시가 최대한 없는 부분을 쌈장에 콕 찍은 다음에 추베르. 우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화가 잡았을 때 옛날에 잡았던 황어급으로 비린내가 롯나게 심해가지고 비린맛이 있을 줄 알았는데 비린맛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단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달랑 뭘 달랑거리니? 콕 찍어서 초베르.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이거 너무 와 뼈가 그냥 약간 튀김보다 훨씬 더 잘 이 뼈는 약간 그러면 너무 처먹는다. 이 가시가 롯나가 위협적이게 보일 수가 있는데 입에 들어가면 그냥 살살 녹습니다. 진짜 살살 녹아요. 사실 근데 녹는 거는 구라예요. 요 무지막지한 애기 한번 먹어볼게요. 쌈장에 콕 찍어서 추베름. 들어올 때부터 이 편장을 뛰려고 들어와요. 학꽁치 가운데 얇은 그레기보다 훨씬 나아요. 처음에는 가시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 락내 이런 걸 조금씩 조사버리면 록 같은 그 가시 느낌이 아예 없어지는데 여기 혓바닥 보면 가시예요 리바터. 와 여러분 이건 진짜 손질 잘했다. 이거는 진짜 그냥 덩어리예요. 흘리지 마 초베름. 가시 롯나 씹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전어 튀김과 전어 새꼬시를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 만들어서 잡아서 먹어봤습니다. 학꽁치는 내가 만들었죠. 뭘로? 사장님한테 나가를 털어서. 자 그리고 무엇보다 도움 주신 브루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같이 먹어요. 머리를 군소를. 자, 여러분 투망으로도 이만한 대숭어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투망으로 숭어를 잡아서 숭어 회덮밥을 한번 먹어보는 컨텐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롯나 재밌겠죠? 저는 롯나 힘들게 투망 던진 여기가 안 움직여. 투망단지 여기가 안 움직여.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바이오. 배고픈데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았네. 학공지 가지다 제발.